아빠가 돼주십시오. 아니, 제가 녹화하는 걸 까먹었고 많이 놀래지십니까? 아니야, 앉아. 그래, 무슨 일이야? 저게, 우리 금돌 삼촌이 오라버니한테 일자리 좀 알아봐달라 했다 하던데 그게 우회 되겠습니까? 글쎄, 알아는 보겠는데 금동 형님 하실만한 일이 뭐가 있을려나 몰라. 숙모 임신하고 나서부터 뭐 삼촌님 뭐라도 할락하는 것 같습니다. 미안한 부탁이지만도 좀 알아봐 주이소. 그래, 알았어. 그러고 오라버니, 지가 궁금한 게 있는데 얘 솔직하게 대답해 주실 수 있습니까? 뭔데 그래? 오라버니 혹시 애인 생기십니까? 아니, 왜 그런 걸 갑자기 물어보는 거야? 예전부터 오라버니 한 행동들이 영 수상쩍어서 그런다 아닙니까? 애인 있는 거 맞지? 아이고, 딱 보이 많구만은. 지한테 그만 호심탄회하게 말씀해 보이소. 애인은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참말입니까? 그게 누군데 얘? 암튼 있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예, 난 저 잘 되면 지한테 제일 먼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당연하지. 아이고, 왜든지 잘 됐으면 좋겠네, 얘. 아침 장 보고 오시는 길입니까? 네. 엄마! 형님, 예. 원장님 뵙고 가는 길이야? 예. 근데 형님은 뭘 그래 많이 사하십니까? 만둣국 좀 해 먹으려고. 참, 승고엄마 시간 있으면 들어갔다가 내가 만두 좀 싸줄 테니까 가져가서 먹어. 그럼 지가 만두 빚는 것 좀 도와드릴까, 예? 그래도 되고. 들어가자고. 예. 혜인이, 둘이 언제 저리 친해졌노? 응? 아줌마, 어때? 아유, 이쁘게 잘 빚었네. 아유, 그러네. 그 만두 잘 빚지 뭐. 이쁜 얼라 낳는다 카던데. 의준이 나중에 결혼하면 억수로 이쁜 얼라 낳겠다. 괜히 만두 진다는 핑계로 일 부려먹는 것 같아서 미안하네. 아유, 아닙니다. 이래 수다 떨면서 만두 빚는 게 얼마나 재밌다고, 얘. 안 그래, 의지야? 네, 아줌마. 이건 비단으로 맹근 옷 같은데, 얘? 형님 옷입니까? 아이고, 봐도 되지, 얘? 아이고, 곱대. 이 비단으로 옷도 맹그러지고, 태봉이 총각이 돈을 많이 버는 것 같네, 얘. 아, 그거 태봉 오빠가 사준 게 아니고, 우리 아빠가 아줌마 생일 선물로 해준 거예요. 오라버이가 해줬다고? 전에 승아 결혼 선물로 줬던 비단 있잖아. 승고 엄마가 돌려준 거. 원장님께서 처치 곤란하다고 그냥 만들어주신 거야. 애인은 아니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있어. 다녀왔습니다. 수고했어. 나 물새 내고 올게. 네, 다녀오세요. 근데 승희, 너 박검사님하고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왜 그러세요? 아니야. 네가 박검사님이랑 무슨 일이 있겠니? 바보가 어디 갔지?